뾰로롱. 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생물을 데려왔습니다. 바로 멕시코 도롱뇽 우파루파입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사육 시설 등록 그리고 사이트에서 서류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지금 총 13마리를 준비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이트 핑크 모프를 가진 친구,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 가리키 친구 유일하게 알비노 친구입니다. 눈이 빨갛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위에 두 마리는 블랙 우파루파. 친구들은 자연에서 작은 곤충, 그 다음에 연체동물, 각각류, 작은 물고기 등등 다 먹고요. 자연 포식자가 없어요. 자기보다 상위 포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아가는 친구들인데요. 어제 멕시코에 사시는 분이 저희 샵에 왔었었는데 이거 우리나라에 삐삐 많아,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뜻입니다. 자, 얘네들이 한 마리가 알을 100개에서 1000개 정도 낳는데요. 번식력이 굉장합니다. 아쉽게도 사육시설 등록 중이라서 우리 여러분들이 키우는데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이 한 마리 기르기 위해서 10만원이라는 금액을 써야 하거든요. 아쉽죠. 짜잔, 저는 여기 사육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자 사육장이고요. 이게 시설질 등록이 돼 있어서 우파루파를 여기서 키울 수가 있어요. 작은 여과기를 하나 넣어놨고요. 환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틀 3일에 한 번씩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환경을 유지를 해주고 키울 건데요. 이 친구들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장기랑 다리, 팔다리가 잘려도 재생이 되는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많은 연구진이 이 친구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자. 와우. 오, 이뻐요. 너무 이뻐요. 자, 지금 사이즈는 좀 굉장히 안전한 사이즈예요. 한국에서 직접 번식된 개체들을 제가 입양을 해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얘네들 특이한 거 보셨나요? 바로 팔다리가 다 잘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친구들을 먹이를 먹을 때 확 흡입을 하면서 딱 낚아채는데요, 그때 옆에 있는 동족의 다리를 가끔 잘라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기 때문에 여기 안에다 수초를 넣어주거나 은신처를 넣어서 조금 별개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수온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수온이 20에서 22도, 좀 낮으면 18도까지도 굉장히 컨디션에 좋다고 합니다. 아가미 털이 굉장히 골고루 있잖아요. 이게 컨디션 최상인 경우에 이렇게 아가미 털이 많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아가미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녹아내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자, 저는 보통 우파루파는 미럼도 먹고 귀뚜라미도 먹고 식용곤충도 작은 곤충도 각각류도 다 먹습니다. 자, 근데 저는 사료를 굳이 먹이려고 하는데요, 4호, 5호를 먹입니다. 크기가 달라요. 자, 4호랑 5호랑 크기가 달라서 우리 친구들 크기에 맞게 호수를 챙겨서 주시면 됩니다. 먹이 한번 줘봅시다. 자, 여기 보기 좋게 잘 있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줘봐야겠어요. 슝. 오, 와. 자, 보이세요? 우리 친구들이 흡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알비노 친구 냠냠 상큐. 좀 크니? 너한텐 좀 클 수도 있겠다. 자, 이 친구들은 장기를 서로 이식을 해줘도 서로 잘 지냅니다. 부작용 없이. 굉장히 신기한 친구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아팠을 때 친구의 장기를 저한테 선물해 준다면 그런 친구가 없겠죠. 뿅. 오, 잘 먹어요. 제가 이 친구들을 13마리를 진짜 정성스럽게 잘 키워서 번식을 도전 성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분양해 주는 날까지 계속 노력할 거예요. 오, 블랙 친구도 먹었습니다. 크, 많이 먹어잉. 아, 근데 굉장히 아쉬운 게 이 우파루파를 키우기 위해서는 10만원의 사육시설 등록비가 필요한데 이게 아직도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세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 마리를 매일매일 청소해주고 밥도 주고 잘 기를 예정이에요. 사실 자랑 아닌 자랑,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우파루파를 자신있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쁩니다. 키우시는 분들 조금 조언해 주실 거면 댓글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다음에는 수초도 넣어줘야지.
진짜 이쁘게 꾸며야지.